지금부터 정부는 북한의 식량 상황을 고려하여 그간 세계 식량 계획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. 정부는 금번 WFP를 통해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식량 지원의 시기와 규모는 금번 지원 결과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결정할 것입니다. 세계에서 가격 보전 방식으로 추출합니다. 국제산 쌀 가격인 태국산 쌀에 또 이 쌀 관련돼서.